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옥성 박사 TV입니다. 방송에 앞서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 빨간색이죠, 빨간색. 예, 구독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이시죠? 네. 그리고 여러분 좋아요. 예, 예.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좋아요. 예, 예. 검정색 바뀌었네요. 네. 세상을 바꾸는 것은 여러분 사람이고요. 사람을 바꾸는 것은 공부를 통한 교육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이 또한 그 즐겁지 않냐가 이렇게 말씀하신 공자님이 말씀 생각합니다. 가장 부유한 사람은 가장 값싸게 즐거움을 얻는 사람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재 어려운 상황은 쉽게 바꾸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꽃피는 아침이나 늘 달밝은 저녁이나 웃음과 노래의 샘을 찾아 이렇게 노는 것, 희노애락에서 희를 좀 잘 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참 힘듭니다. 우리의 마음가짐이 감사와 긍정으로 바뀐다면 삶도 확 바뀌겠죠. 우리 여러분 서로 힘냅시다. 오늘은 딱 세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소화에서 말하는 세 가지, 그리고 공부와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다음 주에 이제 본방에서 이렇게 뵙겠습니다. 소화학에서 나온 세 가지는 첫 번째는 세수입니다. 세수. 매번 나온다. 처음으로 나옵니다. 세수는 자아실현입니다. 자아실현. 그래서 아이들이나 우리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책상 정리 정 잘하기 막 이런 겁니다. 예. 응대는 대인관계죠. 대인관계. 묻는 말에 대답 이거 잘하기 이런 거. 중요한 건 진퇴입니다. 인간으로서의 지켜야 할 도리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소중함을 알립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일상에서 항상 공부란 말을 참 많이 씁니다. 아이들에게, 동료들에게 뭔가 잘 모를 때 있잖아요. 야, 공부 좀 해라. 이렇게 꼭 충고를 합니다. 우리는 통상 공부라는 말을 지식을 얼마나 잘 터득하냐에 문제와 꼭 연관시키는 경향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공부를 잘한다고 했을 때는 영어나 수학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국어 교 과목의 시험 점수를 얼마나 높게 받느냐에 의존하여 평가를 우리가 받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지금 상당히 스트레스 받고 그래요. 영어, 수학, 국어를 못하면. 그런데 이렇게 축구나 골프를 비롯하여 운동을 잘하는 경우는 공부를 우리가 잘한다고 절대 하지 않아요. 중국의 경우 공부를 공푸로 발음합니다. 공푸 들어보셨죠? 쿵우. 예, 운동입니다. 예, 그 말이에요. 그래서 쿵우는 본래 기술자가 자기 분야에서 놀라운 기술을 발휘할 때 쓰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무엇을 도사같이 잘한다고 할 때 도사 같다는 말이 공부가 잘 된 사람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김연아 같은 피겨 여왕이죠. 예. 지금 이제 은퇴했습니다만은. 그리고 이제 손흥민 같은 축구 선수 이들도 자기 분야에서 열심히 무슨 공부했습니까? 체육 공부를 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국어나 영어 공부, 수학 공부만 한정해서 공부로 규정해서는 절대 우리 안 됩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음악이라든가 기타 연주 등 모든 것이 다 공부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은 서구 언어로 표현하면 education 그러죠. 또 페다고지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페다고지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로 어린이를 이끈다 혹은 어린이를 지도한다라는 뜻이고요. 에듀케이션은 있잖아요. 내면에 지니고 있는 것을 외부로 드러내어 키워준다는 인간이 선천적으로 타고난다고 생각되는 여러 자질을 잘 길러주는 말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다양한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 교육의 교자를 분석해보면 왼쪽에 효가 있어요. 자, 이거 보시죠. 이게 사기를 효입니다. 그래서 얽히고 섞여있는 이렇게 네트망도 돼요. 이렇게 그물 네트망 우주의 삼남 만상을 이렇게 자식들에게 이렇게 치면서 이렇게 가르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은 잘 보세요. 이거 칠복자예요. 예, 회초리 모양으로 딱 돼 있어요. 문자를 보면요. 그래서 여러분 우주의 삼남 만상을 우리 자식들에게 이렇게 치면서 늘 가르쳐야 돼요. 우리 음악 교육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노래를 잘 못하지만은 제가 노래도 배우면서 도전한다 그랬죠.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날은 우리 대학가의 출신들 현정화 가수님이 지금 그때 비행기가 오시면은 출연하고
안 되면 우리 MBC 대학가요 이제 84년 때 동상을 받은 그 박미란 가수님이 이렇게 출연합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이렇게 또 축하 인사를 이렇게 통해서 이렇게 문을 열어 가겠습니다. 이 모든 말을 종합해 보면 뜻을 풀이하면 얽히고 설켜 있는 우주의 모든 것입니다. 삼라만상을 자식들에게, 다시 말하면 아이들에게 매가 아닌 예 말로서 때리는 교육을 바로 뜻하는 것입니다. 그 제 TV에 들어오신 많은 가수님들 정말로 인간 교육을 잘 지도하는 분들입니다. 정말로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함께 좋은 공부, 좋은 교육을 우리 함께 해 나갑시다. 조국성 박사 TV와 함께 구독, 좋아요, 예, 알림 설정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